아니 진짜 커피를 맛있게 만들고 CF도 찍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웃음 도장을 못 받았어요. 받아야 내가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난번 여러분 화북대 기억나시죠? 어마어마하게 제가 웃음 도장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진짜 제대로 도전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소녀 같으세요. 소녀 같으셔. 아니 근데 동호회 분들이 아직 다 안 오셨나 봐요.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건 전부 오신 거예요. 예? 다섯 명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돼. 아 이거를 순간 이거 오늘 완전 작전 실패입니다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제가 동호회가 미녀 공방 동호회라고만 제가 알고 왔거든요. 원래 그 정식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저희 번뇌 공방입니다.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웬만한 거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저 같은 초보자들이 혹시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쉬운 에코백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오늘 좀 우리 선생님으로 제가 오늘 1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초가 직선 바퀴거든요. 아, 직선. 예, 그냥 일직선으로만 박으면 돼요. 아, 제가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선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근데 이 예. 기계 미싱이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나가는데 예.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악셀레이터를 되게 살살 밟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살살 밟으면 살살 나가요. 근데 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 야, 속도 조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예. 오, 잘하시네. 됐죠, 선생님? 아, 이거 완성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몰라. 이제 예, 이거 윗단을 감고 끈을 달아줘야죠. 자 여러분 정지하면 아닙니다. 한땀 이게 장인정신. 이게 바로 장인정신. 한땀. 조금 더 속력 내세요. 선생님 잘하지 않아요 저? 아 잘했어요. 재밌네요 생각보다. 자, 다 됐습니다. 같이 커팅하시죠. 에코백 만들기 커팅식을 했습니다. 야, 꽝손인 제가 우리 선생님 덕분에 멋진 에코백을 무사히 완성을 했습니다. 뿌듯하네요. 가볍게 앞에 어디 산책하러 갈 때 물통 넣고 좋죠. 핸드폰 앞에 딱 넣고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어. 자, 네, 그 미싱 코디 우리 선생님 저도 여기에 제 작품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멋지게 여기다 기부를 하고 전시를 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지도 좀 털어주시고 냄새나면 섬유 연료도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이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